계산. 네. 얼마예요? 한 분에 나오셔서 막상 가시는 아, 정말요? 잘했어. 헤어질 뻔했거든요. 누나 안 했으면 진짜 누나가 등짝에 스매싱? 아. 엄마한테 카톡이 왔어. 아들아 바쁘지? 100만 원만 보내봐. 엄마랑 통화 좀 하고 올게. 그렇지. 나한테 눈치가 없나 했어요. 통화하는 척 하고서. 잘했다. 제가 왜 그걸 눈치채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죄송했어요. 제가 사드리기로 한 건데 또 오빠한테 제가 받아버려가지고. 오빠, 제가 일부러 제가 사드리려고 그랬단 말이에요. 잘했다. 마음 편해. 송강 씨 입장에서는 오빠로서 충분히 됐는데 송희 씨는 마음을 전할 길이 없으니 지금부터 사실은 이제 소고기로 끝났으면 아 내가 감사의 뜻을 전했다는데 숙제가 지금도 있겠죠. 어떻게 전할지 애매하니까 차라리 송희 매니저가 저한테 소고기를 사준 건 어때? 저한테 소고기를 사준 건 어때? 왜? 자 어디서 시작해요? 맞죠? 송팀장 시작입니까? 아니 그래가지고 송팀장이야 송희 매니저. 지금 내가 보기에 쏙 들어가게. 죄송한데 이 얘기는. 지금 이 에피소드를 빌려서 송 팀장님께 전하는 거였습니까? 그렇죠. 아니. 제 영상 편집 쓰신 거예요? 아유. 맞네. 맨날 영상 편집 얘기하시더니. 송 팀장님 되게 평소에 잘 먹잖아요. 삼겹살이나 이런 거, 피자나. 근데 약간 되게 잘 못 먹는 거 같은데 먹으면서 눈치챘죠? 조금 이상하다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날 전까지는 돼지고기가 더 좋다. 소고기 안 좋다 그랬어요. 네. 이거 보고 나서 나중에 한 얘기인데 자기가 소고기를 제대로 먹은 적 한 번도 없었다. 진짜 난 소고기가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다. 그래, 송이한테 소고기를 끝내라고 해요. 그다음에 그 후에 티본 스테이크 먹었어. 난 쓰러졌잖아. 부드럽게가. 나는 깜짝 놀랐어. 이걸 왜 티본 스테이크라고 그래? 이거는 완전 솜사탕이야. 쇠고기 솜사탕. 좀 더 드신다. 미안해요. 진짜. 근데 또 우리도 빠져든다. 아니 근데 이 장면을 진짜로 저 TV로 봤을 때는 아 이게 말로만 하는데 뭐 상상이 되나 싶은데 진짜 빠져드네요. 빠져든죠. 얘기하니까 그림 뭐 그림 세팅했어. 지금은 뭐 시작도 안 한 거예요. 그럼. 지금 송이 매니저 식성 얘기하다가 티본 데이크까지 가는 거거든요.